안녕하세요. 황사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 유인균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중요한 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아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은 그 무료로 유인균 파료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에 가서 동영상, 저희들이 이제 강의 동영상을 올려놨죠. 그걸 어떻게 찾는가 개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여기다 검색을 합니다. 유인균 파료 아카데미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인균 발효 동영상 강좌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회원 요거는 이제 딱 닫아버리고 여기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회원 가입은 굉장히 쉽도록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또 엄청나게 드렸죠. 여기 한 만드는 데만 해도 1,600만 원 정도 저희들 돈이 들어갔습니다. 자, 요 회원 가입은 여러분들 쓰고 싶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그리고 휴대폰 번호, 뭐 요렇게 이메일, 그리고 주소, 그리고 가입하기 하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저는 이미 이제 회원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제 아이디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치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 부분을 아주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걸 먼저 켜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어려워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원 로그인을 하고 강의 선택을 여기서 하는 거죠. 자, 강의 선택을 요 강좌 4개 중에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강의가 4개가 있습니다. 자, 요 강좌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강좌 한 개당 쿠폰 번호 하나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유인균 발효 요리에 대해서 듣고 싶다. 유인균 사용 설명에 듣고 싶다. 음양 오행 이제 그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를 할 때 뭐 무슨 식초가 어디에 좋다, 어떤 발효 음식이 뭐 좋다, 다른 사람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한테는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의사나 한의사가 되면 뭐 진맥을 한다든지 진찰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체질을 다 봐드릴 수가 있지만 이제 저희들은 뭐 의사도 한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음양오행 자기가 이제 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수가 부족하다, 금이 뭐 25% 부족하다, 이제 이런 이제 음양 오행을 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발효 음식이 좋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인 거는 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의사나 한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맞고 이제 그게 번거롭다 이러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상식이죠. 이런 상식을 통해서 내한테 어떤 이제 발효 음식이 좋다 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선 시기, 이제 유인균 음식이죠. 유인균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는 이제 그런 게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추천하는 거는 이제 유인균 발효 식초 강좌 요걸 저희들이 되게 많이 추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식초 강좌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유인균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러면 요 강좌를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나 이제 유인균 발효 자격증. 이제 유인균 발효 뭐 전문가 자격증이래 가지고 이게 뭐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입니다. 유인균을 연구 개발한 곳이 한국의과학연구원이죠. 거기서 이제 유인균 사용해서 이제 유인균은 어떤 온도를 좋아하고 이제 어떤
뭐 당도를 좋아하고 뭐 이제 유인균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과연구원 연구위원인 황세란 박사께서 그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여기 해놨습니다. 해놓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50시간입니다. 50시간인데 그걸 공부를 하면 그 50시간 강의에서 전부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시험 치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합격할 수 있다. 근데 공부 안 하고 뭐 합격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공부 안 하면 안 한 사람들은 20점도 못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강좌를 나는 뭐 유인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요 강좌를 들으면 되고 뭐 식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요 강좌, 뭐 약선 시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사용 설명에 대해서 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쿠폰을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좌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을 하는 거죠. 요거 나 통합 강좌 듣고 싶어. 클릭을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클릭을 하면 쿠폰 번호로 강좌를 여기에 쿠폰 번호로 강좌를 신청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쿠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8-0-0-64. 자, 이렇게 쿠폰 번호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강의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 발효 식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40일 정도 더 학습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통합 자격증 과정을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100일 동안 제가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 등록이 되었죠. 자, 그다음에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강의 등록을 했습니다. 자, 강의 등록을 해가지고 다시 로그인을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난번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의 등록을 했죠. 근데 공부할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는 강의를 선택할 때만 여기로 들어가고 공부할 때는 학습방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회사 저희들 그 행복한 발효 세상이 어떤 회사인가 회사 소개 여기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유인균을 구매하고 싶으면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격 시험이 도대체 뭐 어떤 건가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강의한 그 학습 자료들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거는 요 질문방에다가 글자로 물어봐주면 최대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지도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뭐 개인 가해 수준으로 오만 것 때만 걸 다 물어보는데 저희들 정말 일들이 많고 적은 이제 겨우 한 7명 정도밖에 지금 인원이 없습니다. 이제 그 인원을 가지고 모두들 사실은 이제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이제 그 많은 걸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일체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유인균 발효 시험 뭐 이런 거는 이제 요 알림방에서 강좌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학습할 때는 요 학습방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학습방으로. 자, 들어가면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좌를 등록해 놓은 게 여기에 다 돼 있죠.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눌릴 때는 요걸 눌리면 되죠. 학습하기. 요거를 눌리면 학습이 됩니다. 제가 한번 눌려 보겠습니다. 자, 학습하기. 통합 강좌 요거 한번 해 보죠. 자, 그러면 요렇게 모바일 이제 얘를 이제 요렇게 강좌가 이제 쭉 있는데 요건 이제 뭔가 하니 모바일은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고화질 요거는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는 컴퓨터니까 컴퓨터에서 유인균이란 뭐 이렇게 해서 강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좌가 나오고 눌리면 화면이 이제 제 이 컴퓨터가 이게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눌리면 자 이렇게 강좌를 눌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눌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요 여기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화면이 돌도록 돼 있죠. 이제 가끔 컴퓨터 상에서 이제 요 화면을 구동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한두 가지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안 깔린 컴퓨터에서는 화면이 이제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죠. 그 전부 무료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아카데미에서 이제 어떻게 공부한다는 거 처음에는 강의 선택은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공부할 때는 학습방 두 번째부터는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쪽은 절대 들어갈 필요 없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되고 유인교훈을 구매하고 싶으면 여기 쇼핑몰로 가면 되고 온라인 테스트 일로 하면 된다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요 화면들을 한번 자. 학습방은 이런 거고 이제 유인균 가지고 이제 저희들 그 각 전국 지역 대리점들 그걸 설명했고 회사는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 그다음에 쇼핑몰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매하고 싶은 거 여기서 구매를 하시고 결제까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내가 시험을 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예상 문제죠. 뭐 이제 유인균 뭐 먹는 방법 이러면 이제 요 시험 문제가 시험 보기 이렇게 눌리면 시험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마우스가 탁 옆으로 가버리면 큰닝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게 온라인상에도 큰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우스가 항상 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가면 또 큰닝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테스트도 되고 그다음에 자료 여기서 이제 강의했던 이제 여러 이제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다 PDF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제 공부하는데 뭐 이제 요 PDF 파일을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PDF 파일을 열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안 봐지느냐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과음 지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질문을 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막 너무 이제 그간 질문을 하니까 저희들도 괴롭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유인균 발효 시험 언제쯤 있다 하는 걸 여기서 알림방에서 다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 제가 요 사용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저는 하루에 전화를 사실은 못 받을 때가 50통에서 많이 받을 때는 막 정말로 정신없이 받을 때는 하루에 200통까지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거의 이제 똑같은 그거다 보니까 제가 같은 질문을 뭐 수백 번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떨 때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전화상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요 이제 만드는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클릭을 하면 유튜브로 바로 딱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이거 보면 돼요. 한 번만 보면 아하 이런 공부를 하면서 금방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그 한 번 나는 무조건 모른다. 난 컴퓨터 모른다. 나 뭐 공부하기 싫어. 네가 다 설명을 해. 이제 그런 분들이 하루에 최소 50명에서 2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계속 말하다 보면 이제 어제 하고 아래 하고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지금 제가 목이 되게 따끔따끔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좀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전하면 저희들이 이제 유인균 관련 동영상이 거의 한 800 개가 넘습니다. 거의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질문들은 전부 다 올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유튜브에서 황세란 유인균 황 그다음에 세상 셋자 리얼란 황세란 유인균 유익한 인체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황세란 유인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많은 동영상이 800개가 넘는 동영상들이 다 검색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유인균 파리 아카데미에서는 그 동영상들을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군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학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 그거 찾기 싫어. 네가 대답해줘. 그게 일괄적인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두 분이면 모르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힘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하루에 사실은 질문이 거의 한 대여섯 번씩 꾸준하게 옵니다. 하루에 이거 여섯 번씩 말하면 한 달이면 거의 180번을 이야기하죠. 1년이면 2000번을 똑같은 걸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이걸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한 번만 모르면 한 번 더 보면 돼요. 자, 고맙습니다.